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한 시청자분께서 위로를 아마 저한테 해주신 것 같은데, 정프로 의견 절대 무시하지 마라. 전형적으로 털리는 개미의 심리를 보여주고 있다. 저 심리를 잘 봐야 어떻게 하면 털리는지 알 수 있다. 이런 이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점점 정프로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겠죠. 네, 시장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시장에 어떻게 적응하는가가 생존을 결정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ETF의 시장은 어떻게 되는지 이분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뒤에 방송 들으면서 네? 아, 수소 얘기를 또 하시길래 네. 아, 수소차 ETF가 있습니다. 수소차 ETF 네. 있죠? 네네네. 오늘 좀 안 좋았겠죠? 오늘 안 예, KB스타라는 KB자산운용의 ETF 브랜드가 있고요. 네. 예, FN 수소경제 테마라는 네. ETF가 있고요. 제가 뭐 이거는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또 유일하게 수소 관련된 ETF를 낸 운용사다 보니까 최근에 또 글로벌 수소 관련된 ETF를 뭐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 들었기 때문에 혹시 뭐 그 글로벌 수소 관련된 ETF가 상장하게 되면은 꼭 코드번호 말씀드릴 테니까 네. 꼭 사셔가지고 예, 효과를 보이시기를 네. 예,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소차 뭘 살지 잘 모르겠으면 수소 ETF를 사도 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뭐 대장주들 포함해서 수소 관련된 여러 그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을 이제 담고 있는 네, 네, 수소 맞습니다. ETF. 우리나라에는 네. 한 개입니까? 수소 ETF가? 네, 한 개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ETF의 흐름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오늘 제가 이제 출근해서 가장 많이 했던 작업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번 주에는 ETF 관련된 배당 얘기 또는 분배금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요. 출근하자마자 이제 운영하고 있는 친구한테 야, 코덱스 200과 같은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 연말 배당, 가배당 어느 정도 잡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연말 배당이라는 메리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연말 배당을 겨냥한 프로그램 매수 연말 배당을 겨냥한 외국인들의 매수, 저희는 뭐 델타 원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 매수가 이어진 게 네. 아무래도 뭐 오늘이 연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영업일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이 ETF 쪽에서도 충분히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또 한 가지 화면 잠깐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뭐 제가 요즘 들어서 뭐 가장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뭐 차트긴 한데요. 장중에 나스닥 선물, 이미니 나스닥 선물이라고 불리우죠. 위에 있는 차트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 강세를 보였었어요. 으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요인들 최근에 뭐 미국 장이 한번 출렁거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네. 야, 드디어 이제 미국 증시가 꺾인 거 아니야? 나스닥 지수 이제 꺾인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도 있었는데 뭐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연말이라는 배당락, 마지막 배당을 노릴 수 있는 찬스다라는 점 그리고 나스닥 100 미니 선물이 장중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는 우호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뭐 최근에 뭐 홍콩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본토라든지 이런 쪽에서 약간 좀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 뭐 다행히 오늘 항셍 지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CSI 300이라고 해서 상해 거래소와 선전 거래소를 통합해서 만든 300개 종목으로 만든 지수가 있는데 네. 이 지수 역시도 오늘 0.7%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뭐 이 지수들을 추종하는 ETF들 쪽이나 아니면 홍콩 쪽에 좀 우려를 좀 많이 했던 뭐 ETF 투자자들은 오늘은 좀 안심을 했던 그런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좀 거래량을 한번 보면은요. 예, 거래량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최근에 뭐 고버스라든지 인버스 상품들은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어요. 뭐 시장이 그만큼 하락 압력이 약해졌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파생형을 제외한 뭐 주가 한 배짜리 뭐 이런 것들의 거래량을 보면은 여전히 시장은 메타버스에 광분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파생형을 제외한 플러스 1배짜리 ETF의 거래량이거든요. 4등이 뭐 타이거 글로벌 메타버스 액티브 그리고 5등이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그리고 바로 밑에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그리고 바로 밑에 타이거 FN 메타버스. 여전히 ETF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키워드는 메타버스다. 그래서 저는 이 생각도 했어요. 이 메타버스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내년에는 메타버스 판을 좀 키워서 재팬 메타버스 아니면 뭐 차이나 메타버스 이런 식으로 좀 국가별 메타버스 상품을 좀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도 할 정도로 올해 ETF 시장은 뭐 뭐니 뭐니 해도 나스닥 100과 같은 미국 기술주 그리고 테마 ETF 중에서는 메타버스가 거의 뭐 휩쓸었다. 뭐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메타버스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고민을 했어요. 일단 제 아이디어는 집 밖으로 안 나가려는 성향을 가진 분들이 꽤 많잖아요. 히키코모리. 아, 그런가요? 아무튼 이제 나가는 분들 많지는 않는. 어쨌든 집 안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그 판타지의 세계에 많이 빠져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부가가치를 더할 수 있는 게 일본은 굉장히 캐릭터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아바타가 될 친구들, 아바타를 꾸밀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이 제가 볼 땐 일본 전 시장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메타버스 설명할 때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게임주들 뭐 캡콤이라든지 코에이라든지 닌텐도라든지 이런 게임 테마들이 좀 강력하게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일본에서 아직 현금 결제가 많이 통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약간 뭐 인터넷이라든지 관련된 인프라가 좀 약하다는 점이 좀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ETF 시장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근하자마자 뭐 했냐라는 말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출근하자마자 이제 각종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는 현금 배당을 주식처럼 주주 명부 폐쇄를 할 수가 없습니다. ETF는 상장 지수 펀드이기 때문에 주식처럼 야 오늘까지 주식 갖고 있으면 주주 명부 폐쇄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현금 배당에 대한 권리를 주겠어 이런 작업을 상장 지수 펀드인 ETF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일 어떤 짓을 하냐면 예상되는 배당만큼 현금 가배당을 잡아버립니다. 현금 가배당을 잡아가지고요. 그 가배당 잡은 만큼을 NAV, ETF의 순자산 가치에 올리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을 올려야지 적정하냐 이런 작업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그 ETF 같은 경우 코덱스 200과 같은 코스피 200 ETF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들한테 야 너 연말에 코스피 200 연말 배당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이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삼성전자 특별 배당 할 것 같아? 그러면 삼성전자 특별 배당 100원 하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을 작년 정도의 연말 배당 수준으로 잡는다면 코덱스 200 같은 경우에는 연말 가배당을 얼마를 잡아야 돼? 몇 퍼센트를 잡아야 돼? 라고 이제 묻는 작업을 하고요. 지금 아마 남아있는 운용력들은 NAV에다가 그 예상 배당을 더하는 수정 PDF 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되면은 아마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대략 1.1%에서 1.3% 정도의 연말 배당 가배당을 잡거든요. 지금 코스피 200이 400포인트라고 가정한다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한 480원 정도를 내일 아침 NAV에다가 더해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현금 배당락, 물론 현금 배당락이라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배당 1,000원 주는데 오늘까지 사면 1,000원 주는데 내일 사게 되면 1,000원 안 주거든요. 그러면 주가 하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주가 하락분에다가 저희가 예상한 가배당만큼을 더해서 ETF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내일 ETF 가격은 뭐 주가 배당 1,000원 주는데 1,000원만큼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약간 플러스 돼서 출발하는 것이 정상이니까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자, 뭡니까 이건? 이거는 코덱스 레버리지라는 플러스 두 배짜리 ETF인데요. 두 배짜리 ETF의 그 PDF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분해를 해놓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코스피 200F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코스피 200 선물입니다. 2022년 3월에 만기가 되는 코스피 200 선물을 94% 정도 들고 있으니까 아마 대략 한 100% 정도 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100% 즉 플러스 두 배를 만드는 100%를 요 밑에 있는 녀석으로 만들어냅니다. 삼성전자부터 코덱스 200, 코덱스 200TR, 코세프 200, 하이닉스. 그래서 레버리지는 약간 작업이 틀립니다. 레버리지는 한 번 더 작업을 해줍니다.
여기서 어떻게 한 번 더 작업을 해주냐면, 만약에 여기서 위에 보시는 요 ETF들이 없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SDI 이런 종목들에서 발생하는 예상 배당금을 네. 내일 아침에 한 번 잡아주고요. 한번 잡아주고요. 그렇지만 코덱스 200이나 코덱스 200TR, 코세프 200과 같은 ETF들은 내일 예상 배당이 얼마 나올지 내일 장이 열려봐야 PDF를 통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갖고 있는 개별 종목들에서 예상 배당을 한번 잡아주고요. 그리고 내일 장이 끝나면 모레죠. 모레. 모레에는 이 코덱스 200 그리고 코세프 200 여기서 나오는 예상 배당금을 한번 더 기준가에 잡아줍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는 연말에 기준가가 한 번 더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연말 끝나고 나서 1월 4일에 한 번 더 기준가가 올라갑니다. 네, 이거는 아마 레버리지 ETF를 매매하시는 분들이어도 뭐 그렇게 관심 있게 보시지 않았다면 좀 모를 내용이기 때문에 네. 제가 좀 뭐 시간을 좀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네.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은요, 잠깐만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혹시 네. 그 이사님 그 암호화폐를 많이 들고 있는 해외 기업 혹시 기억나시는? 해외 기업 있으실까요? 암호화폐를 많이 들고 있는. 네네네. 요즘 유행하고 아니에요? 있는 건데요. 네. 저희 쪽에서 뭐요? 이제 아까 서두에서 메타버스 테마가 좀 히트를 쳤다라고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장에서 야 NFT ETF 없어? 아 NFT.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비트코인 ETF는 만들어내고 싶어도 금융감독원이라든지 네, 그런 쪽에서 좀 껄끄럽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NFT ETF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주십사라는 니즈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사가 뭐가 나왔냐면 한국경제 기사였는데요.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도 당당한 투자 그러면서 테슬라도 연기금도 암호화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상장사들 리스트를 업데이트를 했더라고요. 네. 1등이 마이크로 스트레터지라는 미국 기업이었고요. 무려 12만 개 비트코인을 들고 있대요. 얼마예요? 12만 개. 네, 12만 개. 아마 기업 가치의 거의 대부분이 비트코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입니다. 네, 테슬라는.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들고 있는 회사가 블록이라는 회사인데요. 옛날에 스퀘어라는 회사였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회사가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라는 미국 회사인데요. 무려 7,400개 비트코인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 있는 ETF들 중에서 네? 방금 불러드린 회사들을 포함한 ETF가 없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암호화폐 ETF는 못 만들지만 암호화폐를 많이 들고 있는 기업들을 바스켓으로 또는 PDF로 담고 있으면 이게 일종의 암호화폐 ETF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조사를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미국 회사를 담고 있는 ETF를 조사해봤더니 아쉽게도 한국에서는 이 회사를 담고 있는 ETF는 없고요. 테슬라를 담고 있는 ETF는 혹시 얼마나 있을까요? 테슬라요? 네. 테슬라는 여러 개 있겠죠. 예, 예. 뭐 전기차 뭐 이런 데도 있을 예. 거고. 한 12개 봅니다. 12개. 한번 볼까요? 자, 화면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예, 이게 테슬라를 담고 있는 ETF 리스트예요. 네, 몇 개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오, 더 많네. 하나, 둘, 맞네요, 셋, 맞아요. 넷. 6, 7, 8, 9, 10, 대충 한 20개 정도 됩니다. 네, 20개 정도 됩니다. 네. 여기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ETF가 SF플러스 어저께 잠깐 소개시켜드렸는데 SF플러스 글로벌 플랫폼 액티브 ETF가 무려 테슬라를 21.8% 들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게 네. 내가 비트코인 관련 뭐 이게 NFT 뭐 비트코인 이쪽으로 관련해서 내가 뭔가 ETF를 갖고 싶다는 거는 네. 그들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 내가 거기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책임지고 이제 돈 벌겠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고 싶다. 그런데 네. 예를 들어 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 상승한다고 테슬라 주가가 상승을 이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연관성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있을까요? 예예예. 예, 예. 특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회사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확실히 비트코인 가격과 연동되는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워낙 있습니다. 워낙 거기 이제 많이 들고 있으니까. 네네네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화면 잠깐만 더 보여드리면은 이제 블록이라는 회사. 예. 옛날에 스퀘어라는 회사인데요. 이 화면 보시면은 코덱스 MSCI 월드라는 ETF에서 물론 비중은 얼마 안 되는데 0.06%밖에 안 되는데 이 ETF에서도 이 블록이라는 회사 주식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는 중요한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고요. 앞으로 뭐 이런 기사가 있거나 아니면 핵심되는 종목들이 있으면 네. 그 종목들을 담고 있는 ETF들을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소개시켜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얼핏 해봤거든요.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ETF에서 테슬라를 담고 있고 네. 물론 뭐 비트코인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를 갖고 있는 건 아니겠죠. 예, 뭐 나스닥 100이라든지 네, 네, 네. 기술주 지수에서 많이 그렇겠죠.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테슬라 관련된 ETF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보여드린 것처럼 뭐 블록이라든지 그리고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MSCI 월드 ETF에 이 종목들이 네. 담겨져 있거든요. 물론 비중은 높지 않지만 네. 이런 것들이 ETF를 투자할 때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닐까 저는 얼핏 그런 생각을 네, 좀 해봤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도 있겠다. 네네네. 크게 보면은 지금 현재 개발된 이제 체크 단말기의 화면으로는 세 개 종목까지 동시에 담고 있는 ETF까지는 검색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있거나 재미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네. 그 종목을 담고 있는 ETF들을 한번 소개시켜주면서 이렇게 ETF를 접근할 수 있구나라는 내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관련된 ETF를 하긴 만들긴 아직은 좀 부담스럽겠군요. 예, 왜냐면 아직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뭐 이제 여기서 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뭐 비트코인, 뭐 블록체인 이런 단어들은 네. 좀 ETF 업계에서는 아직은 좀 금치거에 가까운 그런 좀 민감한 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비트코인을 많이 담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뭐 비트코인을 많이 투자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거래소 뭐 코인온 같은 거래소 뭐 거래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ETF를 접근해 보는 것도 뭐 괜찮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 뭐 이렇게 가면 이제 조금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네. Virtual Asset ETF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ETF 명을 네, 살펴보다 보면은 네. 뭐 순환 경제 네, 뭐 이런 얘기들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뭐 이런 것들이 체인이 네. 뭐 약간 순환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으니까 네. 아마 그런 ETF들이 직접적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네. 관련된 ETF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ETF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제 오늘 하고 28, 90 이제 이틀 더 남았습니다. 올해 네네네. 예, ETF 관련된 이야기들. 올해 해주실 거 있으면 오늘 네. 내일 모레까지 네네네. 알차게 준비해서 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요소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